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9월 모평 잘 보셨습니까?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을 텐데 수능 아니야, 그치? 수능 아니니까 잘 봤다고 막 신나할 것도 없고 또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 반드시 수능 날은 잘 볼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 그리고 하나 주의사항을 좀 얘기하면 특히 고3들 보면요. 9월 모평을 만약에 좀 잘 못 봤다 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제일 뽑고 싶어 할까? 서울대학교 가래를 어떻게든 연세대학교에서 채우는 거. 그게 아마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목표 아닐까?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애들 받아보는 거. 그게 연세대학교의 목표야.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든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9월 모평을 좀 잘 안 돼, 망했어. 아, 수능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고 좀 다른 문으로 쉽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잘 보셔야 돼. 수능을 진짜 진짜 잘 보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야. 또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행운도 달라가지고 말 그대로 뭐 다른 어떤 전형으로 좋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작년에 무슨 글로벌 전형으로 해가지고 연대 간호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학생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갔으니까 사실 영어 점수로 들어갔잖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수학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 가가지고 물론 1등급 못 맞고 2등급까지 받았는데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말이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학생들에게 행운도 따라오는 거야. 나 단 한 명도 9월 모평 망했어. 아, 이제 안 될 것 같아.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2, 2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 그래서 성공한 애 못 봤어. 뭐 어쩌다 한두 명 뭐 주변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그래 그런 기적이 따르는 학생들도 특징은 뭐냐?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행운도 따라오는 거야. 또 정시에서 소위 또 뭐 미달라서 합격하는 학생들 있죠. 나 그런 학생들도 아 막 놀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오 막 나 운이 좋게 붙었어요. 나 못 봤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능이 망했대. 아, 힘들어하더라고. 야 그래도 그래 재수할 거니까 한번 넣어봐. 이럴 때 행운도 따라오더라고. 알겠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꼼수 부리지 말고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좀 절대 쉽게 가는 방법 없어. 남은 지금 한 60여일 남았죠.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야. 정말 정말 짧은 시간 아니야. 60일이 어떻게 짧은 시간이니? 생각을 해봐. 6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낼 수 있고 엄청나게 성적을 뒤집어낼 수 있다고. 그거 믿고 되든 안 되든 미친 듯이 끝까지 달려봐. 수능 전날까지도 매일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가보라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라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잘 될 거야. 알겠죠? 그러나 요행 바라고 꼼수 바라고 절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알았죠? 이 말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알았죠? 진심이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 이제 수학 우리 특히 이제 9월 모평을 마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한 번 다 했죠. 그렇죠? 예. 뭐 A형이 됐던 B형이 됐던 간에 한 번쯤 개념 학습을 다 하고 전 범위의 수험을 이번에 본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이 틀린 문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틀렸으니까 바로 궁금하니까 해설 강의를 가서 클릭해가지고 봐. 그럼 해설 강의를 보고선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까? 특히 수학 말하는 거야. 큰 도움이 될까? 어려운 문제, 뭐 30번 문제, 또 뭐 21번이었나? 21번 문제 뭐 등등해서 이번에 되게 여러분들을 좀 힘들고 당혹스럽게 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 수능, 특히 수능 기출문제 중에 30번 문제를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해설 강의 듣고 어떻게 푸는지 보고 나면 그게 여러분한테 아주 큰 도움이 돼. 아,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다른 문제들이 막 응용이 되든?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날은요, 옆에 선생님도 없을 거고, 수능날은 옆에 해설지도 없을 거야.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스스로 그걸 풀어내야 돼. 그러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풀어내봤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원래 수학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개념학습을 딱 해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예제들이 있어. 그런 유형들을 싹 다 익혀야 돼. 그러면 사실 2등급까지는 완성된 거야. 2등급, 초반 여기까지 완성된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1등급을 향해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개념학습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개념 익히고 또 기본적인 유형들을 확실하게 익힌 상태에서 어려운 응용 문제들 혼자 해결해내는 거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 수능날 옆에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설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분야에 완벽한 개념학습도 했고 기본적인 예제들도 다 익혔단 말이야, 유형도. 그럼 내가 이거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결국에 풀어내야 되는 거야, 혼자. 아, 이렇게 푸는구나. 그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서 체득될 때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그게 이제 겨울부터 쭉 해왔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남은 60여일 기간 동안 지금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지. 그러나 이 9월 모평 엄청 좋은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 검증된 문제야. 또 이번 우리 수능을 출제하실 그 교수님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보실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소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부탁드리는데 해설 강의 가가지고 바로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풀지 이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 갖다 놓고 자기가 지금 완벽하게 개념학습이 됐는데 안 풀렸다면 열받아 해야 돼. 내가 개념학습이 완벽하게 됐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어떡할 거야. 수능날 가면 못 푼다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어려운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학생 끝까지 해결 못해. 혼자 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도서관에 앉아서 독서실에 앉아서 이 문제는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봐. 문제 참 좋거든요.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다 끄집어 와가지고 막 한 시간이 걸리고 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세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알겠어? 계속 앉아서 몇 시간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면 틈틈이 하세요. 제발 틈틈이 해. 그래서 9월 모평에 나온 이 30문제는 무조건 혼자 스스로 다 해결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알아? 아, 나한테 시간만 무한대로 주면 내가 결국에 문제 다 풀어낸다. 왜? 나 개념학습 완벽하니까. 그 자신감이 생겨. 결국에 30번 문제라는 킬러 문제들은요. 자신감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자신감으로. 풀어봤던 그 자신감으로 수능장에서도 풀어낸다고. 수능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아, 나 이거 내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고민해가지고 결국 푼 기억이 있어.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최대한 바래서 결국 풀 거야. 풀어낸다니까. 그러나 계속 모르는 것만 나오면 해설 강의 보고 해설집 봤다는 사람은 그날 보면 모르네. 끝. 아이, 큰일 났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9월 모평 이거 진짜 소중한 문제니까 제발 해설 강의부터 클릭하지 마시고 혼자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해결했어. 그 다음 해설 강의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께 될 거고 교수님이 이것을 몇 번이고 꼼꼼하게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해석해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9월 모평은 그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복습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시고. 아,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잠깐 요 얘기를 좀 할 거면 성적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야. 절대 이렇게 오르지 않아. 성적은 어떻게 올라? 이렇게 올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올라. 교육학에서 이런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토 기간이라고 얘기해. 이 플래토 기간. 뭔가 이 안에서 내공이 쌓이는 기간들이야. 9월 모평을 잘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또 선생님 수험생들 뭐 잘 봤다고 난립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어저께. 정말 많은 문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잘 봤다고 해가지고 또 노량진에서도 막 이 저기 현장 학생들도 막 잘 봤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솔직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지만 또 좀 불안한 것도 있어. 왜? 지금 이렇게 오른 거야. 여기 왔거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자칫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더 미친 듯이 쳐가지고 수능 날은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그치? 또
못 봤다고 힘들어하는 학생도 물론 있었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 저 쟤는 잘 봤대, 저 못 봤어요. 막 이런 여기 있을 수 있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팍팍 치고 올라가서 수능학 여기까지 갈 거야. 알았니?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특히 고3들 지금 이 상황인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아, 나 수학 안 되나 봐. 나 클라스 하고 다 포기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공부로 승부 볼 생각을 안 하고 수능으로 승부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딴 짓 한다. 물론 딴 거 해야 돼.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모두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돼. 그러나 기본은 수능이고 내가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그 신경, 그 정신만은 잊지 말라고. 아, 생각을 해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뽑지.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대학교, 그래, 연세대학교를 애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연세대학교 여러분이 입학처장이야.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인데, 아, 제가 수능을 하다 9월 목표에서 좀 망해가지고, 요놈이,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이 두 개 맞추고 논술을 열심히 써가지고 딱 합격해야지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너 같은 뽑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겠어? 아니지. 물론 2 이상 다 맞추면서 논술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겠어? 아, 세상은 공평화되니까 그런 학생이 돼요. 내 말 믿어. 그런 요행 바라면서 이상하게 하지 마. 알았죠?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팡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이렇게 간다고 수능날. 수학 버려. 내가 수학을 쫙 포기시켜버리고 뭐 두 개 살리겠대 2위로. 살려봐. 논술 막 해봐. 분나. 그 확률보다 마지막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훨씬 쉬워. 알겠어? 60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짧은 시간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집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야. 게다가 고마운 게 뭐냐면 재수생들은, 그러니까 N수생들은 알 거야. 고3 때 9월 모평이 끝나고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또 고3들은 친구들을 보면 알 거야. 내가 왜 시작할 때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거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거든. 남들이 이렇게 다 안 할 때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하면 확확확 더 올라가. 알겠어? 믿어. 진심이야. 믿어. 알겠죠?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되지 마시고 지금 잘 보고 못 보고 잘 봤다면 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아, 난 2등급 정도만. 웃기지 마. 100점이 목표야 무조건. 우리 불꽃수학 수험생들은 무조건 다 100점이 목표야. 알겠지? 수능에 가서 다 100점. 제 꿈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새벽마다 요즘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모든 불꽃수학 수험생들이 다 1등급 받게 해주세요가 내 아침 목표. 내가 어저께 9월 목표 끝나고 막 1등급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막 문자 오는데 막 행복해 죽을 뻔했네. 수능날은 아마 더 큰 기적을 끝나가는 진짜. 알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1등까지 100점까지 다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말 것.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진심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남은 기간 동안. 자, 선생님이 저기 파이널 강의, 선생님 그 파이널 강의 OT에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했으니까 선생님 파이널 강의 OT랑 1강 앞부분을 좀 봐봐. 그럼 남은 기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거든? 그거 조금 봐줬으면 좋겠고, 그걸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누적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적 복습. 누적 복습이라는 게 뭐야?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돼. 이제부터 남은 60일 기간 동안은 내가 한 번이라도 공부한 거 내 머리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 다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개념학습을 해. 수학원 개념학습을 하는데 앞에 행렬부터 참 열심히 했어. 수열이 극강하지 만 완강 딱 했어. 근데 앞에가 가물가물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부터. 그날 강의를 듣고 아 이거구나 하면서 복습했던 그 느낌이 끝까지 모든 강의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복습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복습? 누적해서 복습. 앞에 거 날아가면 안 돼. 그럼 쌤 매일매일 복습할 때마다 앞에 걸 다 차근차근 보나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자기만의 서머리 노트를 만드셔야 돼. 알겠죠? 나만의 서머리 노트. 선생님은 좀 어떻게 썼냐면 그냥 한 권을 좀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다 적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막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적었어. 나만 좀 알아볼 수 있게. 너무 자세하게 이쁘게 할 것도 없어.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막 오려가지고 이럴 것도 없다고. 나만 알아보고 나만 볼 수 있게 다 쭉 메모를 좀 했어. 너무 지저분하게 말고. 그러고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할 땐 그것부터 보는 거야. 쭉쭉쭉쭉쭉 읽어봐. 거기는 다 써놨거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부 다 거기다가 쭉쭉쭉.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아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잘라가지고 원래 붙이고 오답 정해지면 그럴 시간 없잖아. 그냥 몇 페이지에 뭐뭐뭐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외모 정도 해놔. 보면 알겠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 아침에 뭐지 하면 그 문제 다시 펴봐가지고 풀어보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머리를 만드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수능 당일날 여러분 이것만 들고 가셔야 돼. 수능 날 가방 이만큼 들고 무겁게 찡킹 오는 애는 공부 못하는 애야. 그치? 수능 날 가볍게 가방에다가 딱 몇 개, 노트 몇 개만 딱 집어넣고 딱 오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야. 또는 아주 못하는 애거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머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또 보니까 여학생들은 보면 이제 국어, 영어 썼고 이쁜 노트로 막 따르따르 하더라. 괜찮아. 어쨌건. 알았어? 자기만의 한 권의 노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걸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절대 하나도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계속 긴장하면서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된다고. 뭐가 제일 중요해? 누적 복습. 알았죠? 누적 복습? 뭐? 써머리 노트를 만들 것. 요거 만드시면 돼요. 특히 수학도.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고 하지. 오답 노트 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야. 오답 노트는 되게 위대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러면 쌤 지금까지 뭘 오답 노트 해야 돼요? 수학을. 수능인데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바이블입니다. 우리 수능을 출제하실 그 교수님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가지고 아 이게 수능이구나 라고 공부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출제하실 게 뭐야? 그게 수능 기출문제야.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행렬에서 A형 기준으로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네 문제 중에서 뭐 올해도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 9월엔 또 나왔으니까 행렬의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들 우리 얘기하죠. 그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평가원 수능 출제 지침서에 행렬에서는 행렬의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킬러 문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런 거. 근데 왜 매년 그게 나와?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 지침서가 있죠. 그러나 그건 교수님들 그걸 읽어보시고 뭘 바탕으로 출제하는 거야?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최근 수능 기출문제들 있지. 그걸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아, 행렬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30문제잖아. 그중에 25문제 정도. 약. 또 많게는 27문제까지 가 어때? 똑같아. 심심하면 2013, 2012, 2011, 2010 최근 기출문제 쫙 펼쳐놓고 한번 비교해봐. 한 25개는 똑같네 이럴걸? 숫자만 다르네? 이거네? 이거 풀 줄 알면 이거 당연히 푸네? 느껴질걸? 아 세상 이런 시험이 어딨어 임마. 이렇게 쉬운 거. 이걸 왜 못해? 60일 동안 이걸 왜 못하냐고. 할 수 있어. 진심이야. 하면 한번 해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해봐. 돼요.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등급에 있던 간에 마지막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진짜 적어도 2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A형 같은 경우. A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진짜 진짜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 갈 수 있어. 진짜 내가 지금 완전 슈퍼 수포자라 할지라도. 알겠니? 다 알려주는 시험이잖아.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써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는 매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하셔야 돼. 60일 동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누적 복습. 다시 말하면 한 번이라도 공부한 내용은 절대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내일 되는데 80% 남고 그 다음날 70%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100% 다 계속 유지돼서 수능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학습해보세요.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봐.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어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다 그렇게 기적들을 이룬 학생들이 많아요. 올해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면 반드시 행운이 여러분을 따라올 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합격할 거야. 특히 연고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잖아. 여러분 좀 있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연고전이라는 걸 해요.
또는 고연전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평생 그거 보면서 가슴 아파할 거야? TV에서 연고전하면 오 연고전한다 하고 못 보고 그냥 채널 돌릴래? 볼 때마다 가슴 쓰라려 하면서? 내가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연대노트, 고대노트, 연대필통, 고대필통 어디서 구해왔는지 어? 그거 엄청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네, 그리고 연습장 그거 다 들고 다닌다고. 얼마나 행복해. 그 가겠다는 의지로. 근데 못 가봐. 평생 한으로 남다니네. 어? 평생 한으로 남아. TV, 뭐, 또 뭐, 연고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성균관대, 뭐, 다 가고 싶은 대학 많죠. 이대. 그게 평생 한으로 남을래? 그 대학만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 계속 그럴래? 그게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하는 일인데. 할 수 있어. 알겠죠? 남은 60일 동안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 날씨도 쌀쌀해졌잖아. 이제 더워서 공부 안 된다는 핑계도 안 되잖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진짜 죽었다 치고 한번 해봐. 이룰 수 있어. 알겠죠? 저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내년 연고전은 행복하게 같이 하는 거야. 알겠죠? 파란 옷 입고 아카라카 하고 빨간 옷 입고 입실런티 하는 거야. 알았지? 아, 물론 연고대를 안 갈 사람들은 또 그 대학에서 하는 뭐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봐 얼마나 행복해. 그 행복감을 생각하면서 남은 60일 동안 미친 듯이 달려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셔서 쌤 저 됐습니다 라고 저기 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될 거예요. 파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고맙습니다.